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무지개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베이글, 무지개 떡, 무지개 케이크, 여러 가지 무지개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짠! 이렇게 무지개 색상으로 반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은 팔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레탄줄을 길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6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엮이기 때문에요. 넉넉한 길이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좀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양쪽에 비즈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주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즈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 양쪽에 레탄들 양쪽에 비즈 바늘을 끼워주세요. 처음엔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빨간색 하나,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진한 남색. 이렇게 6개를 먼저 넣어서 가운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보낼 때는 이렇게 끝을 잡고 쭉 당겨주시면 가운데로 갑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쪽에 넣고 서로 교차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 바늘에 사례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남색 비즈를 넣고 이렇게 서로 교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교차를 해 주시면 비즈 바늘이 없을 때는 그냥 울탄줄 끝을 본드를 발라서 딱딱하게 하신 다음에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차례대로 비즈를 색상 차례대로 넣고 서로 교차시켜 줍니다.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 작업해서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놓고 양쪽 바늘을 서로 교차시켜주시면 차례대로 계속 쭉 해주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길지가 않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펴지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엉켜 보이는데요. 계속 쭉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팔목 둘레 길이만큼 엮어주셨으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 여기 끝과 여기 마지막 부분을 돌려서 연결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파츠처럼 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첫 번째 이 부분에 교차시켜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 반대쪽도 첫 번째 비즈 6개 교차시켜서 이렇게 시켜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쪽 길이가 좀 긴 우레탄 줄을 옆에 있는 비즈로 내려서 우레탄 줄 두 개가 나란하게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되면 이 두 줄을 묶어서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꾹 묶어주시고요. 두 번째 묶으실 때는 한 번 돌리고 한 번 더 돌려서 두 번 한 다음 쭉 당겨주세요. 잘라서 남은 줄은 짧게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해주시면 무지개 팔찌 완성입니다. 이렇게 무지개 반지와 팔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쉽게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베이글 이게 그림자가 자꾸 이쁘죠? 반말리 반말리요.